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이공학번 보건의료행정학과 탁석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건의료행정학과 21살 2학번 김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의료행정학과 이공학번 23살 이규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의료행정학과 2학번 박수민입니다. 저희가 보건의료행정과이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를 배우면서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학과는 교수님들이 열정이 많으시다 보니까 자격증이나 국가고시에 대한 특강을 열어주셔서 진로나 취업 쪽에서 교수님들이 다방면으로 도와주시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여러 행사를 하기 때문에 선후배들과 동기들 간의 친밀감이 높고 교수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보건의료행정학과에서는 1대1 담임 교수제가 있어 취업, 진로, 학점 등 고민이 있으면 교수님과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점이 저희 학과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병원 일 쪽에 관심이 많았어서 이것저것을 찾아보다가 이 보건의료행정학과라는 학과를 알게 됐고, 보건의료행정학과를 찾아보게 되면서 원무과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그리고 보험공단 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 미래가 밝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대학병원을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제가 또 다른 목표인 보건교육사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건교육사, 병원심사청구사, 병원행정, ITQ, 커말 등이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격증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이고 학교생활하면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9개 이상의 자격증을 따갈 수 있습니다. 저희 과는 저번에 저희 과만의 유일한 체육대회를 통해서 교수님들과 학생들과의 단합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뒤풀이를 통해서 선후배 간의 유대관계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이제 대학교에 와서 평소에 접하지 못한 과목들이 많아서 낯설고 힘들 텐데 이유와 열정만 있다면 충분히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